네, 안녕하세요. 본팬트 조정호입니다. 요번 시간에 오랜만에 보안 동향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재미있는 뉴스가 하나가 있어가지고, GitHub의 가짜 제로데이 POC 익스플로이트, 윈도우즈하고, 그 다음에 리눅스 악성 코드들을 배포를 하고 있다. 요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제 악성 코드들이 일반인 대상으로만 어떤 악성 코드를 배포하는 것이 아니고, 이 보안 전문가 사람들한테도 많이 배포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보안 전문가들은 어떤 공격 코드가 나왔다, 어떤 취약점이 나온다면은 이것들을 좀 테스트하고 싶어죠. 이것들을 이제 POC 코드라고 이야기를 하죠. 프로포 컨셉이라고 어떤 컨셉을 이제 찾는 이런 형태이다라고 해서 이제 나온 POC 코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공격 코드 같은 경우는 GitHub에서 많이 공개를 합니다. 특히 이제 트위터를 좀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트위터에서 어떤 것들의 취약점들이 나왔는데 그 취약점에 대한 POC 코드가 이런 거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홍보들을 하고 이제 새로 링크를 통해서 공유가 되죠.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게 아침에 이제 보안 동향들을 검토를 할때 이런 코드들이 나와 있으면은 한 번씩 이렇게 클릭을 합니다. 바로 뭐 실습을 할 때도 있겠지만은 아무튼 파이썬 코드라고 한다면 파이썬 코드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좀 보게 되는 것인데, 사실 그렇게 이제 확인을 하고 난 뒤에 좀 이렇게 공격 코드를 실질적으로 한번 해봐야 돼요. 근데 이게 범용적으로 잘 쓰이는 어떤 취약점이다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것들을 하고 싶죠. 그래서 공격자들도 지금 현재 보시면 트위터하고 GitHub에서 어떤 사이버 보안 연구원들을 이제 사칭을 한 것이죠. 이런 이제 사진을 올리고 GitHub에다 올리고 우리가 이렇게 배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테스트하면은 실질적으로 이런 공격이 발생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나온 사례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피싱 사이트처럼 이제 만든 거죠. 기터브에다가요. 근데 후에 지금은 현재는 이렇게 404로 뜹니다. 현재는 이제 없어진 거죠. 기터브 쪽에서도 신고를 받으면은 대응을 하게 되는 것이고, 기터브도 나름대로 이제 악성 코드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취약한 뭐 코드 같은 경우는 그런 형태들도 어느 정도 체크를 하고 있어요. 하도 많이 올라오니까 바로바로 대응하기가 너무 힘들긴 하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배포를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POC 코드라고 해서 파이썬 코드가 하나 이렇게 올라와 있죠. 뭐 다른 것들은 없습니다. 그냥 단지 파이썬 코드들만 있고 굉장히 간단하게 테스트할 수 있는 코드이다. 너무나 좀 없어 보이죠. 사실 뭔가 있어 보인다면 아래 좀 설명을 막 해야겠는데, 그냥 마이크로 익스체인지, 요즘 그 마이크로소프트 익스체인지와 관련된 보안 패치 관련된 것들이 떴었거든요. 그 관련돼서도 이제 취약점들을 많이 배포를 했었거든요. 그 관련된 이제 리모트 형태의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는 원격 명령어 실행 POC 코드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가상 환경이나 파이썬 환경 쪽에서 이제 돌려보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코드를 한번 쫙 보면은 실제적으로 요것도 이제 확인을 하고 난 뒤에 돌리면 괜찮은데, 잘 보시면은 이제 어떤 곳에서, 한마디로 요 GitHub 쪽, 똑같은 GitHub 환경 같아요. 거기에서 이제 뭔가 다운로드를 받았습니다. 앞에서 봤던 그 GitHub 좀 다른 주소네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뭐 디스코드 우연 제로데이 뭐 픽스 해가지고 뭐 이런 관련된 것들이 다운로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다운로드 됐던 것들이 현재 윈도우즈 환경, 위에가 이제 윈도우즈 환경과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윈도우즈 환경 같은 경우에는 템프, 여러분들이 템프라고 한다면 사용자의 그 임시 폴더들이 있거든, 템프라고요. 거기에서 EX 파일이라고 하는 것들로 이제 변환을 해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실행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프로세스하고 관련된 애들의 그런 함수들이 뜬다면은 여러분들이 그거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뭔가 EX 파일이라 그런 것도 변환한 거나 저장하는 형태. 한마디로 여기 보면 이제 서브 프로세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형태들의 파이썬 코드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리눅스 환경의 그런 배포죠. 똑같은 이름 형태이지만은 CV 리눅스라고 하는 형태이고, 얘 같은 경우는 홈 디렉토리 쪽에 이제 다운로드 받죠. 이 사용, 그 공격자들이 선택하는 그런 폴더들을 보면은 그 사용자들이 실행할 수 있는, 그리고 뭔가 파일들을 저장할 수 있는 권한들이 있는 그것들을 이제 선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악성 코드 형태이냐, 아니면 이제 취약한 어떤 형태이냐라고 했을 때도 이제 이런 문자열들을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악성 코드를 좀 많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모이에킹 할 때나 아니면 치매 대응할 때나 많은 도움들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꼭 유심히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곳에서 지금 그 제로데이라고 하는 것들을 막 배포를 하고 있죠. 익스체인지 뭐 디스코드와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크롬과 제로데이 취약점들, 아무튼 익스체인지하고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고 다른 취약점들도 이렇게 배포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요거죠. 예, 제가 번역을 해가지고 이상하게 나왔는데 요런 문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좀 살펴봤고, 이런 것들이 뭐 하루 이틀 나온 것은 아니고, 예전에 이제 북한 쪽에 있는 유명한 이제 해킹 그룹 쪽에서도 유사한 그런 캠페인, 야마디로 보안 전문가들을 이제 노리는, 예, 그런 캠페인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리버싱 분석을 할때 많이 사용하는 아이다 프로 리버싱 엔지니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들, 이런 것들도 많이 표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인 대상으로 한다면은 이렇게 이제 게임이나 그런 것들 형태들도 랜섬웨어가 있어요. 요것도 지금 오늘 며칠 전에 올라온 거죠. 이틀 전에 올라왔던 그런 뉴스인데,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그 어떤 게임이죠. 게임되는 무료 배포판의 이제 총싸움이죠. FPS 총싸움인데, 이런 EX파일에다가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같은 경우를 이제 배포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게임하고 똑같이 이제 설치가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설치를 하고 난 뒤에 보면은 이러한 것들을 담아와야 되는 형태의 문자들이 이제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랜섬웨어 걸리면은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이렇게 배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일반인 대상으로 많이 하게 되는 거고, 물론 이제 뭐 보안 전문가 게임 뭐다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똑같이 이제 배포하는 형태이고, 뭐 이거는 이제 일반인들은 이렇게 잘 다운로드를 받지는 않죠. 근데 그 보안 전문가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뭐 코발트 스트라이크와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POC, 이런 이스플로이트의 형태에다가 어떤 악성 코드를 싣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해킹 쪽에 공부들 하시고 취약점 나는 이제 버건팅이나 그런 것들 하시다면은 꼭한 번씩은 확인을 하시고 난 뒤에 다운로드를 받고 의심되는 페이지라라고 생각하면은 로컬 쪽에서 실행은 여러분들 하시면은 큰일 납니다. 항상 이제 가상 환경들 를 구축을 하고 난 뒤에 테스트를 하기를,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리거나 이제 칼리 리눅스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좀 테스트를 하기를 저는 좀 추천을 좀 드립니다.